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 왜죠? 아, 왜 로봇을 안 사주시는 거죠? 용돈 주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도 돈 없어. 왜죠? 왜 아빠한테 돈도 없죠? MT는 무슨 MT입니까 갑자기? 저는 뭐 시간이 나면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어떤 팀이든 랜덤으로 잠깐 들리든지 하죠. 근데 뭐 바빠서 못 갈 확률이 많겠죠. 고기는 딱 한 번만 뒤집어야 돼. 하버드 시절에 주말이면 늘 찰스 강가에서 바베큐. 뭐 하고 계세요? 아, 그 빨간 주세요. 아니요. 대표님께서 우리 팀 MT를 따라오시기로 결정하셨대. 너무 좋지? 야호! 대표님! 같이 가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대표님 짱! 차가 막혀서 다들 고생했지? 우선 좀 쉬고. 쉬긴 뭐 쉽니까? 여기까지 와서. MT 하면 족구 아닙니까? 왜? 싫어요? 짜증나. 족구 싶다. 이제 가시게요. 가긴 어딜 갑니까? 밥 먹기 전에 간단하게 술 한잔 하죠. 밥술을요? 밤술만 마시라는 법은 없잖아요. 승희 씨는 마케팅 팀에서 일하는 거 좋아?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여기다 주시죠. 하버드 시절에 친구 셋이서 안주 하나도 없이 위스키 8병을 마신 적도 있어요. 아, 천재들도 그런 무모한 짓들을 막 하는군요. 짧게 한마디만. 발음이 왜 이러지?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오랜만에 바베큐 해보니까 좋다. 노 대표가 뻗은 게 그게 제일 좋은. 대표님! 야, 하버드 시절에 바베큐는 재료의 그릴 마크가 멋지게 새겨져야 재료의 식감이 나. 이대로 깨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들 사귀는구나. 아줌마. 세상에 등잔밑이 어둡다. 이 여자 제가 세상에 태어나 사랑하게 된 단 한 명의 여자입니다. 제 심장과 바꿀 수 있는 단 한 명의 여자라고요. 지랄을 없다 지랄을 해. 지랄 아닙니다. 가족을 택할 건지 진화를 택할 건지 택을 하라면 전 100번이라도 진합니다. 자기는 어디로 가고 싶어? 뉴욕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동부로 갈까? 나도 같이 가면 안 돼? 미국에? 절대 안 돼! 유학 가면서 장모를 데려가는 사람이 어딨어? 저 장모님이랑 갈 거예요. 장모님 김치찌개 먹고 싶단 말이에요. 왜 김치찌개 먹고 싶어서 장모를 데려가냐? 내가 김치찌개 해주면 되잖아. 어머니는 김치찌개 못 끓이잖아요. 아유, 롱타임 노스예요. 하이 맘, 하이 댓. 못 보던 백이네요. 아우, 이 백이요. 나는 없니? 어머니야 좋은 백 많으시잖아요. 뭘 장모님 것까지 욕심을 내세요? 우리 서머 베케이션 어디로 갈 거야? 머미, 내가 지금 프레그넌트인데 베케이션은 무슨 베케이션이야? 아, 근데 우리 넥스트 도어 존 알지? 새로 이사 온. 백야드 엄청 큰 집? 나만 보면 은근히 힛 언 한다니까. Are you serious? 나 볼 때마다 이러면서 완전 섹슈얼 하라스먼트. 여준구 씨, 오늘이 마지막 근무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엄마랑 제가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게 따뜻한 보금자리. 장규 씨, 오늘 게스트 장규 씨예요. 안녕하세요. 아무도 모르는 노래라고 안 알려진 곡 소개하는 코너인데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하시면 돼요. 뭐 드실래요? It was at this moment that he knew. He f***ed up. 아, 제가 듣기로 이 노래 사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연인가요? 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 헤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었거든요. 죽을 만큼. 죽진 않으셨네요, 그래도. 한 말씀 하시죠, 아내분에게. 소영 씨, 사랑합니다. 강유 씨가 사랑하신답니다. 짧은 말인데 참 길게 하셨어요. 자, 그럼 노래 들어볼까요? 너무 빨리 잊어버렸다 했더니 달랑 한 곡 들었을 뿐인데도 그 많고 많았던 밤들이 한꺼번에 생각나다니. 요즘 이 노래 종종 찾으시더라고요. 장률과 얼굴들이 부릅니다. 그때 그 노래. 삼겹살 사놓을 테니까 6시까지 와. 6시까지 와. 어, 준혁아, 왜? 무슨 얘기? 급한 거 아니면 나중... 준혁이 기다려? 기다리지 마. 안 와. 네?
어째 그럴 수가 있어? 그럼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나도 모르겠어. 예, 그 실종 신고 좀 하려고요. 칫솔이 있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이 핸드폰으로도 충분해. 어떻게 된 거야? 유전자 검사는 금방 됐네? 아버지, 어. 검사 결과 맞아요. 우리 준혁이. 그가 처음 그 집의 아들이 되었던 건 오로지 유전자 검사 결과 때문이었고 아들이 아니란 판정도 유전자 검사의 결과였다. 과학의 판결로 사람들이 얻은 건 결국 슬픔과 절망뿐이었다. 어때? 왜 이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난 노민혁이니까. 그가 내게 보낸 그 마지막 편지는 한 달 전에 쓴 거였고 마지막에 그의 이름이 써있었다. 홍혜성. 그쯤 세상은 또 한 번 대혼란에 빠져 있었다. 감자별이 원궤도를 이탈해 지구와 가까워졌고 세계는 공포에 떨었다. 직경 50m 이상의 운석은 곧바로 지구의 치명적인 재앙이었으므로 감자별은 가로로 파괴됐다. 정말 별마다 주인이 있다면 최소한 내겐 감자별의 주인은 그였다. 그 별과 함께 그는 내 앞에 나타났다. 그 별과 함께 사라졌으므로 너의 머리